해선 확인. 자, 다시 풀을 조금 크게 끼겠습니다. 얘네들이 계속 지금 따먹어서 풀을 조금 크게. 입질은 있는데 입질이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물도 맑고. 풀을 그래서 좀 더 크게 껴서 얘네들의 욕심을 좀 더 자극해 볼게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려고 요쯤부터 던져서 천천히 흘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흘러내려가서. 아, 저 미친 개가 계속 짖네. 이젠 거진 일자로 펴졌기 때문에 줄을 더 주고. 지금도 살짝 깜빡깜빡거리는데 좀 더 둘게요. 확실히 먹을 때까지. 그렇지. 아이, 잘했어. 요거는 약간 드라마 같은 느낌이 있어요. 크지는 않는데 드라마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새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블랙 조금 사이즈 되는 놈일 수도 있어요. 띄우고 일단 파도, 파도 태워서. 드랙이 살짝 풀리면 좋겠죠? 너. 뭐냐. 어우, 블랙인데 이렇게 힘을 쓰네. 블랙입니다. 블랙인데 힘을 아주 잘 쓰네요. 일로 와, 잡혔어.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많이 쓸 때는 얘가 어설프게 살짝 걸리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 놓칠 수가 있으니까 약간 좀 뭐랄까 조심해서 잡으셔야 돼. 더 힘을 많이 쓸 때는 얘가 입술 아주 언저리에 살짝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오케이, 랜딩 성공. 맞죠? 앞니빨에 딱 걸렸잖아. 생선하긴.